식혜를 간단하면서도 맛나게 좀 해볼게요. 흔하지만 또 명절에 그 약방의 감초처럼 식혜가 빠지면 서운하죠?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엿기름 5컵을 자루에다가 부어주고 조물조물할 때 엿기름 찌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입구를 꼭 점매 줍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찬물보다는 여기는 미지근한 물을 좀 부어줘야 되는데, 물을 한 2리터를 넣고 1분 정도만 데워가지고 부어주세요. 이게 너무 뜨거운 거 부수면 절대 안 돼요. 얘가 효소가 죽어서 식혜가 삭지를 않아요. 차가운 날씨에는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을 부어줘야 얘가 빨리 불고 또 액기스가 싹 빠져요. 주물주물했으면 잠시 담궈 주세요. 이거 담근 지 지금 20분이 돼서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보니까 엿기름이 푹 불어가지고 국물이 아주 잘 빠지네요. 귀찮아도 이걸 조물조물해서 엿기름 액기스를 쭉 빼주세요. 그래야 설탕도 덜 들어가고 또 식혜가 시원하고 아주 맛있지. 이 국물을 다른 그릇에 부서 놓고. 자, 이렇게, 한세번 정도 치대주세요. 그러면 액기스가 거의 다 빠져요. 세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아깝고 아쉬워서 물 1리터 부어가지고 지금 네번 정도 이렇게 치대는데 이제 국물이 다 빠져가지고 거의 안 나오네요. 이 국물은 생수병 2리터짜리 4개로 액기스를 뽑아놨는데, 앙금이 가라앉아야 맑은 국물을 쓸수 있으니까 이대로 두고. 이제 식혜밥을 해야 돼서 맵쌀을 가득 5컵을 준비해서 자, 쌀을 이렇게 서너 번 씻어주고 쌀을 솥에 부어서 물은 가득 5컵을 부어줍니다. 이게 생쌀이니까 30분 정도 불렸다가 밥을 해주세요. 밥 하는 것은 누구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이라 그냥 그 영상 없이 바로 밥을 다 했어요. 자, 밥을 한번 뒤집어 놓고 맑은 엿기름 국물을 이렇게 살살 부어주세요. 밑에 앙금이 들어가면 이게 뽀얀하지가 않고 끓이게 되면 거무튀튀해지니까 앙금 딸려가지 않도록 살살 부숴주고 밥을 뒤집어 줘야 얘가 빨리 삭지 다져진 대로 물만 부숴놓고 놔두면 이게 삭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이 상태에서 덮어놓고 보온해서 삭혀주면 되는데요. 또 바쁘신 분들은 얘를 조금 더 빨리 삭혀야 되겠다 그러면은 뉴수가 아주 조금 한두 꼬집 정도만 뿌려서 한번더 휘리릭 젖어 놓고 이걸 삭히게 되면요. 삭는 시간이 단축이 많이 돼요. 자, 4시간이 됐는데 요 밥이 아주 잘 삭았어요. 요 뉴스가를 안 넣으면은 최하 5시간 반 정도 걸려야 되는데요. 뉴스가를 이렇게 조금 넣으면 이렇게 빨리 삭아요. 그러니 뉴스가를 싫어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삭혀도 되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꼬집 정도만 넣어주면 이렇게 빨리 삭으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끓여줘야 되는데요. 이걸 끓이기 전에 식혜를 뽀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덮어놓고 엿기름 국물 있죠? 요거를 먼저 끓이고서 식혜를 부어서 끓이면요. 이 식혜가 뽀얀하게 돼요. 국물을 살살 부숴주세요. 끓이면 앙금이 새카매서 식혜가 까매질 줄 알면서도 앙금을 부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식혜가 뽀얀하게 되니까 이걸 국물을 먼저 끓여 볼게요. 국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지금 뭔가 둥둥둥 떠다니죠? 앙금이 저렇게 굳어가지고 까무까무 저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요거를 끓여가지고 이 앙금을 걷어내고 그 식혜밥을 넣어서 끓이면 식혜가 뽀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끄고 앙금을 걸러볼게요. 음식을 좀 뽀대나게 하려면 약간의 번거로움도 감소를 해줘야 돼요. 채망에다가 씨앗이나 면보를 깔고서 이걸 받쳐주면 앙금이 싹 받쳐져요. 그래서 뽀얀한 국물만 남겠지. 앙금이 이렇게 걸러졌어요. 요게 들어가면 식혜가 까매지겠죠. 자, 이거 제껴두고 식혜밥을 먼저 부어주고 국물을 부어서 뚜껑 열고 강불에서 팔팔 끓여주면 됩니다. 팔팔 끓고 있을 때 이런 거품과 이물질이 뜨걸랑 이런 거는 좀 떠내주세요. 앙금을 1차 걸렀다고 해도 이게 약간씩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걸러내주면 이렇게 식혜가 아주 뽀얗게 잘 돼요. 식혜가 엄청 뽀얀하죠. 여기에 설탕을 좀 넣어줄 건데요. 요거는 자일로스. 일반 설탕 넣어도 되는데 자일로스가 조금 더 당도도 약하고 우리 체내 흡수율도 적대요. 그러니 이왕 하는 거 일반 설탕보다 자일로스로 이렇게 간을 맞춰 보세요. 여기부터는 취향에 맞게 당도 조절은 결정하세요. 저는 조금 더 달았으면 해서 3분의 1컵을 더 넣어주네요. 설탕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끄지 말고 따락따락 5분 정도 더 달여주세요. 5분만 끓인다고 해놓고 다른 일 하다가 10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보면 한 3cm가량 국물이 졸았죠. 이러면 식혜가 비릿하지 않고 정말 맛있게 잘 됐어요. 이제 이걸 끄고 한 그릇 떠봐야겠어요. 혹시 식혜 위에 밥알을 동동 띄우고 싶으면요. 밥을 한 두세 숟갈 이렇게 떠가지고 찬물에다 헹궈서 여기에 있는 그 단백질을 싹 빼줘가지고 하면은 얘가 동동 떠요. 식혜 위에 밥알 띄우는 거 아주 쉽죠? 여기에 또 색깔도 이쁘게 고명으로 대추 몇 쪽 띄워놓으면 아주 고급진 이제 식혜가 완성이 되는데요. 요 식혜가 흔한 것 같지만 명절에 꼭 요게 빠지면 서운해요. 그래서 간단하고 쉬우니까 식혜 만나게들 해서 잡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